안녕하세요.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메이리우 메이메이링입니다. 자, 선생님 저희 오늘은 어떤 동사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은요. 쩌를 배워볼게요. 쩌. 쩌. 네. 얘는 발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혀를 올려주셔야 돼요. 네. 쩌. 쩌. 네, 다시 한번. 쩌. 쩌. 네, 내려갔다가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어떤 뜻이에요? 쩌. 네, 쩌는요.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네, 맞아요. 우리 뭐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다. 맞아요. 뜻이죠. 쩌. 쩌.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잃어버리는 물건들 하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뭐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있으세요?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너무 많죠. 뭐 카드나 휴대폰이나 이런 거 항상 찾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우산 이런 것도 많이 잃어버려요.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카드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요. 중국어로 발음도 너무 비슷해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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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비슷하죠? 네. 신용 완전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카는 신기하게 우리는 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카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카. 네, 맞아요. 네. 신용카. 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네. 신용카드를 찾다 해볼까요? 找 신용카. 找 신용카. 네, 다시 한번. 找 신용카. 找 신용카. 네, 맞아요. 네, 그럼 부정문 해볼게요. 네. 신용카드를 찾지 않습니다. 너무 쉽죠? 앞에 不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不找 신용카. 不找 신용카. 네, 다시 한번. 不找 신용카. 不找 신용카. 네, 맞아요. 그럼 의문문도 바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문장 맨 끝에 마만 넣어주시면 되죠? 네. 找 신용카마? 找 신용카마? 네, 다시 한번. 找 신용카마? 找 신용카마? 네, 맞아요. 쉽네요. 너무 쉽죠? 네, 신용카드. 네. 그러면 혹시 이제 找라는 걸 이제 물건하고 같이 쓰지 않고 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다로 쓸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찾다로 쓸 수도 있나요? 사람을 잃어버린다고요? 사람을 일부러? 찾다. 네. 그렇게도 쓸 수 있나요? 사실 사람도 뒤에 붙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방문해가지고 만나러 왔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 뭐 그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 말. 그런 의미겠군요. 뭐 네, 방문하다, 맞아요. 뭐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그냥 대표적인 단어 사람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사람은요. 人. 쉽죠. 人. 그렇죠? 네, 다시 한번.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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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 찾으러 왔어요 할 때 표현할 때 그냥 找人 하면 되거든요. 找人. 네, 다시 한번. 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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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뭐 그 사람을 잃어버려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부정문을 연습해 볼 건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앞에 不만 넣어주시면 되죠. 不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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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의문문 가볼까요? 그렇죠. 항상 물어보죠. 네. 누구 찾으세요? 이럴 때 找人吗? 找人吗? 그렇죠. 누구 찾으세요? 네. 이런 거. 找人吗? 找人吗? 네, 맞아요. 아, 누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누군가를 찾냐고 이제 물음을 할 때 쓰면 되겠죠? 네, 맞아요. 쉽네요. 너무 쉽죠?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한 게 우리 그냥 자오란마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더 특정하게 누구 찾으세요? 맞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면 될까요? 네. 누구라는 단어만 배워주면 돼요. 네. 누구라는 단어는요. 쉐이. 쉐이. 네. 다시 한번. 쉐이. 쉐이. 네. 네. 다시 한번. 발음도 그렇죠. 살짝 혀를 구부려주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네. 쉐이. 쉐이.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 찾으세요 하면은 找谁? 找谁? 하면 되거든요. 쉽네요. 짧네요. 일단. 그렇죠. 找谁? 找谁? 다시 한번. 找谁? 找谁? 누구 찾으세요? 找谁? 找谁? 네. 그러면 그거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찾습니다. 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선생님이란 단어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老师. 老师. 다시 한번. 老师. 老师. 네. 맞아요. 오늘 혀를 구부리는 발음이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 발음도 그렇죠? 네, 맞아요. 老师. 老师.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뭐 找谁? 라고 물어보면 找老师. 找老师. 하면 돼요. 오, 그러면 찾는 사람을 네. 잘 기억하고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대답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람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짜오. 그럼 짜오는 원래 이제 찾다라고만 해서 네. 왠지 사물하고만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일상에서는 이렇게 뭐 방문하다, 그렇죠. 뭐 보러 가다, 네. 이런 의미로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쉽잖아요. 네, 쉬워요. 짜오. 네, 짜오. 네, 맞아요. 자, 오늘 찾다, 짜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짜오 꼭 기억해 주세요. 짜잔. 짜잔.